열심히 해보자고. 네? 지금은 추억이 된 아픈 과거.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자 다시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아이고 옛날 생각나가지고. 오랜 시간 노점상에서 부딪히며 얻은 장사의 노하우가 대박가게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니 사장님 가게는 어쩌시고 어디 배달이라도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찾은 곳은 근처의 한 사회복지관.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찾은 곳인데요. 이거 덮으시면 따뜻해요. 예, 예, 잘 쓰시고요. 네, 나도 잘 써요. 벽에다 못 대신 붙이시는 거예요. 요거 쓰실 때 보세요. 불 들어오고 불 귀 안 다치게 이렇게 하고 끌 때는 이렇게 쓰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관에서 다 지원해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장님께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너무 훌륭한 분이네요.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물건을 파는 일보다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부부. 손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대박 가게를 이뤄낸 부부. 앞으로도 쭉 이어갔어. 숯, 황토가루, 진주가루, 분꽃씨, 홍화꽃. 이 천연 재료들을 이용해 단장을 했던 조선시대 여인들. 우리나라 최초로 가공된 화장품은 1914년 첫 선을 보인 박가분인데요. 분이라고 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예뻐지고 싶은 여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한 화장품들이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화장품 때문에 이런 거예요? 피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화장품의 실체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평소 우리의 화장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 주부의 집에 가서 살펴봤는데요. 아, 화장품 많네요. 뭐 이렇게 많아요? 거의 이제 사용 불가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워서 그래도 아까워서 사용은 다들 그렇죠.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3년 전에 제조된 화장품부터 냉장고에 보관 중인 화장품까지 세상에나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웃긴다고 좋은 게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고가다 보니까 좀 조금씩 발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아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여러분의 화장대도 이런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의 화장품은 어떨지 거리로 나와봤습니다. 그럼 사면은 이런 거 사면 어느 정도나 사용하세요? 기간? 글쎄요. 1년 반? 쓰다보면 다 쓸 때까지 쓰니까. 없어질 때까지 그냥 쓰고 있어요. 사람마다 사용기한은 천차만별. 그래서 저 실례 안 되면 저희가 이걸로 측정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기울여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세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 화장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분첩. 여기서 잠깐! 길거리 인터뷰에 앞서 먼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각종 오염물질이 쌓이는 개수대의 세균 수치. 그 결과 2,400이 넘는 숫자를 보였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3,848. 화장실 하수구는 5,300이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 잘 기억하세요. 이 여성의 분첩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세균 수치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괜히 저까지 더 긴장이 되는데요. 이미 버튼은 눌러졌다. 물 내려가는데 시민을 놀라게 만든 그 수치. 네. 그 결과는 2,238.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온다고요. 개수구? 바로 개수대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일 줄 아셨어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도 팽개쳐 놓고 다 쓰면 버려요. 화장 도구는 물론 립스틱, 마스카라 등 화장품에서도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구, 변기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야, 당황하셨어요? 어떡해. 걱정. 아, 어떡해.